홈 코너의 김성년 그리고 천 코너의 윤정규입니다. 이번 경기도 패기와 네. 노련미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정규의 파워냐 노련미냐 혹은 김성년의 패기냐의 싸움. 정말 이 75kg급 방금 김현우 선수가 보여줬다시피 다양한 전술과 전략이 예상되는 경기예요. 치열한 다툼. 아,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미스 들어갑니다. 네, 4포인트 떨어집니다. 윤종규 선수 여기서는 순식간 만에 4점을 예, 풀로 연결을 시켜야죠. 여기서는요. 바로, 예. 바로 윤종규가 눌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성현이 버티느냐 그리고 반대쪽 어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 어깨가 닿는 그렇죠. 순간 폴로 인정이 되죠. 이 어깨가 닿아야 되는데요. 윤종규는 계속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김성현은 그 어깨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닿지요. 순간적으로 닿지요. 순간적으로 닿으면서 이번 경기도 윤종규 선수가 포위승을 거둡니다. 김현우 선수, 윤종규 선수 다음 경기 조금 긴장이 좀 되겠네요. 네. 윤종규 선수가 경기 시작하고 1회전 내에 이렇게 된다면 75kg급 2회전 경기는 두 경기가 모두 포위승이 됐네요. 네.